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수건 사업이죠. 네. 테르메를 다뤄볼 텐데요. 케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네. 테르메를 다뤄볼 텐데 벌써 저희가 트라이를 세 번째. 네. 매일 올려놓고 찍지를 못했어요. 네, 그 뭐 계속 시간 문제, 용량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장비 문제, 수건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결국 찍어내네요. 네, 저희가 드디어 찍네요. 네, 이 체이스 블리스의 때르면은 아날로그 딜레이와 피치 시프터를 한 개의 패드에 담아 다양한 세팅이 가능하게 만든 새로운 타입의 이펙터입니다. 브랜드 모토인 디지털 브레인 아날로그 하트에 맞게 다양한 컨트롤과 기능을 제공하고. MN3005 버킷 브리게이드 아날로그 딜레이 칩이 탑재되었다고 하네요. 때르면은 70년대 스타일의 딜레이입니다. 어둡고 라우드한 사운드, 따뜻한 에코 사운드, 과한 설정의 케오틱 사운드까지 직관적이면서 정교하게 반응하는 컨트롤과 함께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이 손쉽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통 이 아날로그 딜레이와 가장 다른 특징은 반복되는 딜레이의 피치를 시프팅하는 기능입니다. 특유의 러프한 피치 시프트 사운드는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2 옥타브의 에코를 만들 수 있으며 피치 시프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트롤 노브로 만들 수 있는 사운드의 개수는 무한하다고 하네요. 6개의 컨트롤 노브와 3개의 토글 스위치, 15개의 램프 스위치와 익스프레션 페달을 이용한 다양한 톤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베이스뿐만 아니라 키보드, 다양한 음악 믹스의 소스 등으로 활용도가 많다라고 하네요. 네. 노브가 좀 많기 때문에 컨트롤블을 빨리 설명을 네, 드리고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탭 미디 인풋과 익스프레션 CB 인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이펙트 시그널을 믹스하는 노브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면 시그널이 약간 부스트 된다고 하네요. 페달 상단에 램프 파라미터를 설정하면 믹스 레이트 타임, 리젠 뎁스를 동시에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LPF, 리피트 되는 딜레이 시그널에 로우 패스 필터를 컨트롤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더욱 밝고 라우드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깊고 어두운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리젠 딜레이가 반복되는 횟수를 컨트롤합니다. 시계의 방향으로 돌릴수록 반복 횟수가 많아지며 끝까지 돌리면 셀프 오실레이팅으로 아름답게 끈적거리는 포화된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글라이드 피치 시프팅의 인터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면 피치가 순간적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트랜지션 타임이 적용이 되며 A피치에서 B피치까지 전환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인터벌 1, 스피드 모듈레이션 딥스위치 설정에 따라 두 가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모듈레이션 딥스위치 오프 시 첫째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고요. 모듈레이션 딥스위치 온 시에는 리핏되는 딜레이 사운드의 피치 모듈레이션의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어렵네요. 네. 인터벌 2, 뎁스 모듈레이션 딥스위치 설정에 따라 두 가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모듈레이션 딥스위치 오프 시에는 두 번째 딜레이 타임을 조절을 하고요. 모듈레이션 딥스위치 온 시에는 리프트되는 딜레이 사운드의 피치 모듈레이션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즈 3 노트 토글 두 개의 인터벌 노브를 모두 오프로 설정하여 피치 시프트 기능을 비활성화시키면 일반적인 아날로그 딜레이로 사용할 수 있고 인서트 노브를 세팅하고 토글 스위치로 노트를 지정하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피치 시프팅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탭 토글로 딜레이 스피드를 설정하고 다른 두 노브를 사용해 다양한 노트의 피치 시프팅을 믹스해 독특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슬로우 다운 모드가 있는데요. 피치 시프팅 속도를 두 배 느리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 개의 풋 스위치를 3초간 누르고 있으면 LED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기능이 활성화가 네. 된다고 합니다. 모든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이펙터들과 마찬가지로 때르메도 이펙터 상단에 16개의 딥스위치를 제공하고 있고요. 엄청나게 있죠. 딥스위치 온오프 조합에 따라서 사운드와 사용법을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촬영 환경상 해당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버즈비 사이트 내에 때르메 상품 설명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때르메 사운드는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리셋을 기반으로 들려드릴 예정이고 딥스위치 세팅은 밑에 하단에 그래픽으로 영상 안에 삽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번째 프리셋의 이름은 하프 투 하프라는 프리셋입니다. 체이스 블리스 특유의 높은 해상도와 일단은 지금 세팅 자체는 약간 평범한 네. 아날로그 딜레이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이 높은 해상도와 아름다운 사운드는 역시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답습니다. 체이스 블리스는 아날로그 딜레이밖에 안 만드나 봐요. 디지털은 안 만드네요. 다음 세팅은 벤트 시퀀스라는 세팅입니다. 네? 뭐야 이거? 지금 보세요. 네? 치고 나서 한참 뒤에 반응해요. 이거 뭐 어떻게 쳐야 되지? 제 3세기 음악인가요?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는 세팅은 아니죠? 컨트롤이 안 되는데요? 약간 이런 효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컨트롤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정상적이가 나왔네요. 치고 싶어졌어요. 따뜻하네요. 좋습니다. 다음 세팅은 글라이드 비브라토라는 프리셋입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실게요. 또 컨트롤도 어려운 세팅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제공한 상태에서 믹스를 좀 깎아볼게요. 체이스 블리스는 잘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 뭐랄까 넓은 영역을 자랑하죠. 왜냐면은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못 쓴다기보다는 정말 해괴망측한 사운드부터 완벽한 노멀 딜레이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역량이 이펙트의 역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노멀 딜레이라는 프리셋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이름만 들어도 좋네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다.
확실히 이 제이스 블리스는 그 저 또 토날리콜 그 RKM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소리 좋아. 그러니까 외국 그 확실히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로까지는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잘 사실 잘 거의 못 봤어요. 근데 해외 뮤지션들 페달보드에는 체이스 블리스를 진짜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 아예 체이스 블리스로 가서 도배해놨거든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만나본 이펙터들과는 좀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이 메리스처럼 약간 렉 이펙터들을 렉을 연상시키는 사운드도 연출이 되고요. 정말 높은 해상도랑 귀가 약간 트인다고나 할까? 다른 딜레이를 만났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사의 제품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까먹죠. 그러니까 까먹고 있다가 체이스 블리스 들으면 아 얘네들이 그쵸. 맞아 비싼 이유가 있지라는 생각이 좀 한 번씩 확 올 때가 있어요. 다음 프리셋은 인터벌 램핑이라는 프리셋입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실게요. 오, 이건 끝말리는 소리를 이렇게 잡아놨네. 오, 오케이. 계속 여기 어떤 식으로 나는지 귀를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확실히 얘들은 좀 과연 그 생각을 해서 체이스 블리스 거를 100%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개발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인 세팅인데 이 피치 시프터의 느낌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모듈레이션 딥 스위치를 활성화 시켰고요. 피치를 제 나름대로 조절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운드를 한번만 들려주시겠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보여드렸는데 잘 만지면은 어떤 느낌까지 날 수가 있냐면 음은 하나를 치지만 딜레이 음에는 피치 시프팅을 더해줘서 마치 화음을 쌓는 듯한 느낌의 멋진 연주도 가능한 페달이고요.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딜레이 페달에 피치 시프터나 옥타버를 달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아, 뭐 일단 없죠. 뭐 그냥 그런 페달도 없고. 근데 굉장히 독특한 접근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였기 때문에 완성형으로 테르메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역시 그 딥 스위치라는 자신들만의 하나의 그 뭐라 하죠? 갑자기 단어 생각 안 나는데 뭐 영역? 영역이라고 할게요. 그 자신들의 그 확실한
그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딥 스위치 컨트롤이 가능해지니까 얘네들이 무한의 그쵸. 뭐 그 상상력으로 조합을 할 수 있게끔 일단 이펙팅을 할 수 있게 이제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때르메가 참 그 체이스 블레스 영역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 교집합이 존재하는 아날로그 딜레이에 그 피치 시프터가 추가되면서 네. 그 이런 정말 좀 독특한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되게 좀 많은 도움이 되는 페달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어떤 밴드가 생각이 났냐면 모과이라는 밴드가 연상이 되는 사운드였어요. 뭔가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우물하기도 하고 우물하기도 하고 우울한 것만 갖다가도 환상적인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고. 이 뭐랄까요? 이 진폭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이 영역이 너무 넓어요. 네, 너무 넓으니까 정말 뭐랄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이 항상 제가 이제 말버릇처럼 꼭 방문하셔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이펙터를 사러 오셨다고 하시더라도 생각이 나신다면 한 번쯤 테스트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체이스 블리스는 그래도 약간 유튜브 보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월러스 오디오를 하면서 버릴 게 없다. 쉽고 버릴 게 없다고 했지만 체이스 블리스는 그 영역이 너무 넓어서 그렇죠. 사실 버릴 게 없어요. 네. 체이스 블리스 똑같은데 이 컨트롤에 따라서 반응을 너무 크게 다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너무 넓어요. 이렇게 팁을 드리면 어떨까요? 뭐냐면은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든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관심 있는 이펙터들의 프리셋만 한번 네네. 출력하셔서 오신 다음에 딥 스위치랑 같이 이 노브들을 만져보신다면 아 얘들이 왜 이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가 왜 이런 세팅을 했고 이렇게 이펙터를 제작했는가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실 거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정말 체이스 블리스를 하나를 어떤 제품 하나를 가진다는 건요 이를테면은 이렇게까지 좀 과하다 싶을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모듈레이션계 뭐 하나를 했다 그게 예를 들면 코러스다 네. 그러면은 일단 코러스에서 낼 수 있는 소리 다 나옵니다. 그쵸 진짜 근데 그거가 다 나는 거는 전제로 깔려 있고 그 이외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리들이 나요.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을 보고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정말 우주에 있는 뭐 수많은 별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토날리코를 RKM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내가 정말 제대로 쓰고 있냐라고 사실 물어보거든요. 근데 해외 미션 같은 경우는 우리 왜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그쵸, 하지 않습니까? 대단하게 답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형님이 이제 그 이걸 들으니 어떤 밴드 모과이 떠올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 이제 장르로 치면 약간 사이키델릭 음악이라든가 그런 쪽 뮤지션들이 쓰시면은 굉장히 좀 발군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 저희의 수건 사업이었던 때르메 아 드디어 때르메에 대한 은총 씨 한줄평 네 때르메 네, 때르메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때르메 참 힘들었다. 하지만 역시나 체이스 블리스는 체이스 블리스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순간 다른 생각을 하다가 무뚝 떠오른 건데 이 디자인을 보니까 이 남색과 위에 딥 스위치는 빨간색 그리고 이렇게 금색 노브를 보니까 이제 아마 이 방영 이 편이 나갈 때쯤에는 개봉을 했겠죠. 캡틴 마블이 오 예스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 딜레이계의 아니면 피치 시프터계의 캡틴 마블이다 라고 최강자네요. 평을 예, 드리고 싶어요. 그 실제로 어떤 영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원작에서도 그렇고 예고에서 이제 유통사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타노스를 때려잡고 갈아 마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가장 강력한 어벤져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때르메랑. 그래서 아까 은총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릴 게 없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릴 게 굉장히 많지만 얻어갈 거는
훨씬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정말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수 네.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8, 9.0. 네, 네 제가 좀 편법을 썼어요. 아, 그러네요. 0.8점을 더 줬는데 멋있는 이펙터고요. 가끔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이펙터를 만나면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까 프리셋을 들려주면서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후딱 넘겼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이 이펙터를 가지고 이 컴퓨터로 만진 듯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유일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심지어 아날로그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멋있는 네.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이펙터를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